오늘은 시미밸리에 있는 레이간 대통령 라이브러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에 갑니다. 이제 로널드 레이건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라이브러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빈치는 플로렌스에서 서자로 태어나서 밀라노에 가서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도 원본은 아니지만 왔습니다. 또 자기 스포르자 상관이 플란스의 포로가 되어서 필렌체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프랑스에 가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모를 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서자로 출세를 못하고 밀란에 가서 스포르자 궁주의 최후의 만찬 같은 좋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프랑스 군인들이 자기 군주를 잡아가고 직장을 잃고 또 플로렌스에 왔다가 운명은 하도 기구해서 프랑스의 찰스 1세 궁전에 자기가 그렸던 아끼던 모나리자를 가지고 와서 객지에서 죽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보다도 더 재주가 많았지만 그는 좋은 기회를 타지 못하고 모든 작품을 미완성으로 끝냈습니다. 인생살이라는 건 알 수 없는 항상 누구와 작별하고 마지막에는 세상과 작별하는 그런 운명의 인생이 속절 없이 생각이 됩니다. 레이건 레시피 7이라고 해서 사서 맛보고 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예술은 아름답고 영원합니다. 미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멋지십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계속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